안녕하세요, 레어독입니다. 오늘은 더 바쁜 것 같아요. 평소보다 직원이 휴가를 가가지고요, 저랑 와이프랑 둘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아이구즈 M7 RGB LED 강화유리 케이스예요. 굉장히 이름이 길죠?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오시죠. 먼저 외형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높이가 410mm, 깊이가 395mm, 요 너비가 202mm. 전면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민무늬 베젤입니다. 그리고 요쪽 한쪽 사이드에는 메쉬 타입의 이 에어홀이 위치해 있는데, 이게 뭐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게 뭐 발열 제어 능력이나 이런 게 그다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M7 케이스 역시 여느 케이스들처럼 이 상단부 쪽에 뭐 전원, 그 다음에 LED, 그 다음에 뭐 리셋, USB 3.0, 2.0 오디오 단자들이 다 위치를 해 있고요, 이 뒤쪽에는 에어홀이랑 자석식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케이스의 왼쪽 부분은 PC 내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큼지막하게 풀사이즈의 강화유리가 위치해 있고요,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튜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오른쪽은 그냥 철판인데요, 가격대가 4만원대 중반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 두께감이나 철판 떨림 등이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백패널 장착부랑 그 다음에 하단 파워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하단 역시 파워 서플라이가 위치하는 여기는 탈착식 먼지 필터가 기본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고정 발판들도 상당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 케이스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 느낌으로 아주 그냥 깔끔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내부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내부에는 요 사용 설명서와 조립에 필요한 나사들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상단에 120mm 쿨링팬 2개, 후면에 하나, 이렇게 RGB 쿨링팬 총 3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4만원대 중반의 가격을 뭐 생각을 해보면 얘는 쿨링팬이 약간 적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전면에 쿨링팬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이랑 또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 보통의 케이스들은 상단에 안 두고 전면에 뭐 쿨링팬이 두 개나 세 개가 있고 후면에 하나가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전면에는 쿨링팬이 하나도 없고 상단에 이렇게 있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면 쪽에 다는 것보다 그냥 앞에가 다 막혀 있고 요 에어홀이 요 코딱지만한 거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면에다 달았을 때보다 상단 쪽으로 다는 게 내부 공기 순환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3, 4, 중간에 전화가 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를 참 까먹었네요. 생각이 안 나네. 어찌됐건 간에 얘는 쿨링팬이 두 개가 기본 요 상단에 달려있고 후면에 하나, 세 개가 제공이 되는데, 요 전면 쪽에 추가로 세 개를 더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까지 장착이 되고요, 이 쿨러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이구즈 고객센터로 전화해가지고 추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7 이 녀석은 여기 전면부와 이 후면부에 각각 120mm 순행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단부에도 120mm, 240mm 순행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에다가 상단에다가 240mm 순행 쿨러를 장착을 할 경우에,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특정 몇몇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이 메모리 간섭 때문에 순행 라디에이터 장착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40mm 순행 라디를 상단에다 장착을 해서 쓰시려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여기에 쓸 수 있는 그 제품들로만 쓰셔야 돼요.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최대 35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3펜으로 된 요즘 이제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들 같은 경우도 보통 330mm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시판 중에 모든 그래픽 카드가 다 장착이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장착 가능한 공랭 CPU 쿨러 높이가 162mm라서 하이엔드 공랭 쿨러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난하게 장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면 쪽 선정리 공간을 보겠습니다. 얘는 이 손가락 보이시나요? 이만큼이 한 1.5cm 정도, 이 선정리 공간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정력이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부분에 이제 타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는데 케이블 타이 고정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선정리 같은 거는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토리지 베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SSD 하나 둘 이 안쪽으로 해서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드 베이가 두 개, 그래서 최대 SSD 두 개와 하드 두 개, 네 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외형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립을 한번 하고 와가지고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조립을 마치고 왔고요. 요런 모습입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여기 LED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RGB 모드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요. 굉장히 여러가지 모드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단 쪽에 배기 쿨링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CPU 쿨러를 일부러 이쪽으로 이제 배기 쪽으로 달았어요. 원래 CPU 쿨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뒤로 빠져나오는 구조인데 얘는 지금 전면에 쿨러가 없이 상단으로 배기로 달려 있기 때문에 이 CPU 쿨러 역시 이렇게 상단 배기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M7 케이스가 화이트 감성이나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가 지난번에 제가 요 케이스에다가 이 레이저 각인 했을 때 얘기를 해줬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하이그로시 느낌의 이 철판이죠. 요 판때기가 도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고급스럽게 도색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카메라 잠깐만 이쪽으로 갖고 와볼래?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에다가 제가 똑같은 M7에 이렇게 각인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 고모랑 고모네 그 강아지 이 사진을 그대로 이렇게 각인 작업을 여기다 한 거고요. 이 라이젠 이것도 이제 여기다 각인 작업을 했는데 제 친구 말로는 이게 다른 케이스들보다 도색에 들어가는 뭐 시료라고 하나요? 뭐 이런 뭐 도료라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괜찮은 걸 쓴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일반적인 ATX 보드는 여기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마이크로 ATX나 ITX 이런 작은 메인보드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저희가 오늘 그 M7 리뷰 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